고객은 그 주유소가 세팅해 놓은 프로세스대로 주유를 합니다. 신용카드를 대고 뭐 멤버십 카드를 대고 내가 필요한 주유량을 하고 똑같이 전기차 충전기에 와서도 고객이 불편하다고 그냥 가시는 경우는 없어요. 고객은 어떻게든 충전을 하려고 하세요. 이 어떻게든 충전을 하려고 할 때 불필요한 화면들을 자꾸 보여줌이 고객에게 망설여지게 하는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객에게 불편한 화면들을 제거해주고 고객에게 직관적으로 서비스 플로우를 만들어 놓는 것이 쉬운 얘기 같지만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충전기 제조사들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충전기 제조사들은 그냥 이대로 납품 받으세요. 고객들은 다 사용할 줄 알아요. 이런 것이 일반적이었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제조사를 찾는데 꽤 상당한 많은 시간을 소비했던 것 같아요.